치킨 게임의 결과를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참 번영을 누리던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딘이 주인공 짐 역할을 맡은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주인공 짐은 우연히 만난 주디라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주디의 남자친구인 버즈가 짐을 자극하며 위험한 게임을 제안하게 됩니다.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나란히 절벽을 달리는 두 대의 차. 먼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즈는 탈출 도중 차에 옷이 끼어 그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짐 역시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모두를 비극으로 몰고 간 이 게임의 이름이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195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위험한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치킨이란 상대방을 겁쟁이라 놀릴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을 겁쟁이 게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치킨 게임은 한밤중에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하다가 겁이 나서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핸들을 꺾은 쪽은 겁쟁이로 낙인이 찍히고 승자는 친구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둘 다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치킨 게임이란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게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항기의 미국 청소년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국제정세 속에서도 치킨 게임이 나타남을 보여준 유명한 사례입니다. 두 나라의 치킨 게임 결과 소련은 군비 경쟁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해체되었고 미국은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독일, 일본은 물론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며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남북한의 군비 경쟁도 역시 치킨 게임의 사례입니다. 70년대를 지나며 내리막길을 걸은 북한 경제는 이후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남한 역시 글로벌 투자에서 항상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고전 속에도 치킨 게임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햇볕을 쬐기 위해 물가에 나온 민물 조개를 황새가 잡아먹으려 부리로 살을 콕 찍었습니다. 그러자 대합 조개가 껍질을 오므려 황새의 부리를 꼭 물어버립니다. 강대강 대치 상태에서 황새가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가 안 오면 조개 너는 죽는다. 민물 조개 역시 지지 않고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서로 놓지 않고 버티고 있던 중 지나가던 어부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둘 다 산 채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황새와 민물 조개가 벌인 치킨 게임에 엉뚱한 어부가 득을 본 것을 두고 나온 말이 바로 어부지리입니다. 이는 연나라의 소대라는 사람이 조나라의 왕을 찾아가 조나라, 연나라, 진나라가 처한 상황을 각각 황새, 조개, 어부로 비유하여 결국 전쟁을 막아낸 것에서 유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며 권위주의로 인해 자연스러운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명분을 우선하여 벌어지는 치킨 게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리더에 위치한 사람들이 타협과 양보가 아닌 자신의 고집만 피우다가 결국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의 문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경쟁은 서로 간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킨게임과 같은 경쟁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의 문화가 밑바탕이 된 경쟁만이 우리 사회와 비즈니스 현장 모두를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